왜 웃는 중이니? 네? 누가 나부터 만들죠? 너는 웃는 중이다부터 만들겠죠? 너는 웃는 중이다. You are laughing. 그렇죠. You are laughing. Laugh의 뜻은 뭔데? 웃다라는 하다시였는데, 하다시에 뭐 붙이면, ing ing 붙이면 무슨 뜻이 되니까? 하다시가 돼서 무슨 뜻을 가진? 중이 이런 어떤 시 됐으니까 어떻다 하려고 누가 다는 요렇게 만들어야죠. 비동사가 있는 누가 다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누가 다 만들었습니다. 너는 웃는 중이다. You are You are laughing. 그럼 이제 묻는 말 만들기 시작합니다. 너는 웃는 중이니? Are you laughing? 너는 왜 웃는 중이니? 그렇죠. Why are you laughing? laughing? Why are you laughing? 그랬더니 웹툰이 웃기기 때문에 더 Because the webtoon is funny. funny. Because the webtoon is funny. Because the webtoon is funny. 오케이, 그래서 funny의 뜻은 오케이, 그래서 funny의 뜻은 오케이, 웹툰이 웃냐? 웹툰이 웃는다야? Because the webtoon is funny 했듯이 뭐였어? 아, 저 웹툰이 막 웃죠? 웹툰 만화책이 막 웃죠? 그건 아닌 것 같지 않냐, 너나? 오케이, 다시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funny의 뜻이 뭐겠어요? 뭐? 웃긴이죠, 웃긴. 어떤 웃긴 웹툰, 어떤 웹툰, 웃긴 웹툰. 무슨 시야? 어떤 웹툰, 웃긴 웹툰이라니까? funny 웹툰. 어? funny boy, funny book, 응? funny movie. 그럼 어떤 앞에 is, be 동사 있으니까 이거 합쳐서 is funny의 뜻은 뭐야? 웃기다죠, 어떻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너의 형은 너의 누나와 싸우니 맞는 차례고, 누가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너의 형은 싸운다부터 만들라 하겠죠. 너의 형이 싸운다. Yeah. Bye. You're Okay, 그래서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입니까? 비동사 들어있는 표현입니까? 오케이, okay, 그럼 하다시면 두인지 더인지 고민만 하면 되겠네요. 두입니까? 더입니까? 왜요? 미안한 일을 부담하는 감정이 그렇죠. 있으니까 하나씩을 가지는 다우스가 그 안에 숨어있다고 그렇죠. 나와서 있는 그가 싸운다를 만들 때랑 똑같은 규칙이죠. 그가 싸운다는 뭐고? 힙 He fights. 그렇죠. 너의 형이 싸운다는 그래서 뭐다? You are right to fight. 그렇죠. 문장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누가다를 방금 만들었어요. 너의 형이 싸운다는 뭔데? Your brother fights고 너의 형이 싸우니는 뭐가 되고? Does your brother fight? 그렇죠. Does your brother fight 됐고 문장 완성. 그렇죠.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뭐라고요? With your sister?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이 앞만 길어봤자 귀찮아서 뭐 대신 뭘 씁니까? 오케이, okay, brother만 바꾸는 게 아니죠. 응?
뭐를 your brother. your는 brother한테 속해 있습니다. 얘가 종이고 얘가 주인이에요. 한꺼번에 같이 움직여야죠. 오케이. 너의 형. 다시 말해 뭐? 그 남자라고 할수 있으니까 your brother 대신에 뭐?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이 my brother 들어가야 될 자리에 my brother 대신에 he가 들어 있으니까 대답이 이렇게 돼 있죠. No, he doesn't fight with my sister. With my 아니고 with my sister. 여기에 없는 얘를 왜 자꾸 발음을 합니까? 어? 오케이, 뭐라고요? doesn't 그렇죠. 오케이, he는 뭐 해주었어요? your brother. My brother겠지. 니네 형 싸우니? 나의 형안 싸운다. 이랬지. 니네 형 싸우니? 그랬는데, 아니, 니네 형안 싸운다. 이럽니까? 오케이,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라는 규칙이 없어졌다. 그러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 뻔했어? Doesn't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라고 묻고, No, my brother doesn't fight with my sister. 라고 대답할 뻔했죠.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가 그래서 brother만 he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긴 거를 다할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너는 학교에 어떻게 가니를 만들 건데 뭐부터 만들라고 하겠어? 오케이. 그렇게 긴 거를 만듭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누가 다만 만들면 되는데요? 누가 다? 네가 간다부터 만들란 얘기죠. 네가 간다. You go. 뭐가 하다시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더즈가 들어갑니까? 라는 대답은 you가 하는 행동이니까 물어보기 귀찮죠. 너는 간다. You go. 이제 묻는 말 만들기 시작합니다. 넌 가니? Do you go? 문장 완성하기. Do you go to school? 헤이. 얘는 어디 팔아먹고 없네요. How do you go to school? How do you go to schoo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들어있는 묻는 말이면 그거부터 먼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중에 하나가 들어있죠. 오케이. 그랬더니 그렇지. 뭐라고요? I go to school by bus. 오케이. 그래서 문장의 가장 중요한 누가다로 시작했고요.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이게 how입니까? 어? 학교로 가 어떻게야? 어디지? 이건 어디?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 버스 타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How? How do you go to school? I go to school by bus.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는 어디에 그녀의 이름을 쓰니? 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들라 했으니까 우리말로 뭐부터 만들려고 하겠어요, 선생님이? 누가다, 여기서 누가다는 뭐야? 이 말이잖아. 우리말로. 너는 쓴다가 여기 있습니까? 그녀가 쓴다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그녀가 쓴다. 먼저 만듭니다. 그녀가 쓴다. She
그렇지. She writes. Writes. 뭐라고요? She writes. Write의 뜻이, 그렇죠. 하다시니까. 하다시니까 얘가 쓰느니야, 쓰다야. 쓰다. 그러면 이 속에 to가 들어가는지 does가 들어가는지 does. 고민할 차례고 she가 하는 행동이니까 does가 들어갔죠. 그래서 문장에서 첫 번째 중요한 누가다 완성했어. 그래서 그녀가 쓴다. She writes. She writes. 이제 문장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녀가 쓰니? Does she write? Does she write? Does she write? Write. 오케이. 이제 문장 완성합니다. 그녀는 이름, 그녀의 이름은 어디다 씁니까?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그렇지.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oes she write 하면서 묻는 말 됐고요. 여기서 암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 건 her name. 그녀의 이름이란 뜻이니까 암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녀의 이름은 그것이죠. 어? Her name.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뭐?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의 대답 속에 her name이 보여 안 보여? 대신 뭐가 보여? Her name이 있어야 할 자리에. 대신에 it.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She writes it on the paper. Okay, 그래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얘는 누가다. She writes 한다. 무엇을, it을 어디다가, on the paper에다가. Okay, 그래서 뭐라고요? She writes it on the paper. It은 뭐 대신 왔어? It은요. It은 her name. Her name, 그녀의 이름 대신 왔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What에 대한 대답이고 on the paper는 그 종이 위에 where? 라는 뜻이니까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She writes it on the paper.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몇 문장 했나 볼까? 노은이는 아이고 여덟 문장밖에 못했어. 똥강아지야. 오케이, 열 개씩은 하는데 다들 속도 조금만 더 내보자.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